문제다리는 신혜선입니다. 직업상담사 2급 2차 실기 제9회 동영문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 보디네의 정신역동적 상담에서 상담자의 반응 범주 또는 반응 기법이라고 해요. 세 가지 쓰고 설명하시오. 1차 시험에는 많이 나왔지만 2차 시험에는 최근 5개년간 나온 적이 없는 명비소죠. 1차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해놓고 가셔야 될것 같아요. 명비소. 명료와 내담자의 문제와 관련된 생각이 어떤 것인지 언어적 표현에 초점을 두고 요약해 준다. 두 번째 비교. 두 가지 이상의 주제들의 유사성이나 차이점들을 분명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대비시킨다. 세 번째, 소망 방어 체계에 대한 해석. 내담자의 내적 동기 상태와 진로 결정 과정 사이의 관계를 내담자로 하여금 자각하도록 시도한다. 명료와 내담자의 문제와 관련된 생각이 어떤 것인지 언어적 표현에 초점을 두고 요약해준다. 두 번째 비교. 두 가지 이상의 주제들의 유사성이나 차이점들을 분명하게 부각시키기 위해 대비시킨다. 세 번째 소망 방어 체계에 대한 해석. 내담자의 내적 동기 상태와 진로 결정 과정 사이의 관계를 내담자로 하여금 자각하도록 시도한다. 직업으로 규명되기 위한 요건 네 가지 개경윤사 계속성 계속해서 하는 일이어야 한다. 경제성 노동의 대가에 따른 수입이 있어야 한다. 윤리성 비윤리적인 직업이 아니어야 한다. 사회성 사회적으로 가치 있고 쓸모 있는 일이어야 한다. 외우기 쉽죠? 슈퍼의 직업발달 5단계 중 성탐 확 유세요. 여기에서 탐색기의 하위 단계, 성장기의 하위 단계는 환흥능이라고 한바 있었고, 탐색기의 하위 단계는 잠전시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잠전기, 욕구, 흥미, 능력, 가치가 잠정적인 진로의 기초가 된다. 전환기. 현실이 점차 직업 의식과 직업 활동의 기초가 된다. 시행기, 자신이 적합하다고 본 직업을 최초로 이렇게 가지게 된다. 잠정기, 욕구, 흥미, 능력, 가치가 잠정적인 진로의 기초가 된다. 전환기, 현실이 점차 직업 의식과 직업 활동의 기초가 된다. 시행기, 자신이 적합하다고 본 직업을 최초로 가지게 된다.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서 포괄적 업무의 분류 원칙 세 가지 포주최생이죠? 이거 전년도에 연속해서 두 번씩이나 나왔던 거예요. 그래 포주최생에서 주된 직무 우선의 원칙 순서대로 이건 꼭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최상급 직능 수준 우선의 원칙 세 번째 생산 업무 우선의 원칙 주된 직무 우선의 원칙은 수행되는 직무 내용과 분류 항목의 직무 내용을 비교하여 상관성이 가장 많은 항목에 분류한다. 예를 들어서 교육과 진료를 겸하는 의대 교수는 강의, 연구, 이거는 교육 분야겠죠? 진료, 처치는 진료 분야겠죠? 이런 내용을, 직무 내용을 파악해서 관련 항목이 많은 분야로 분류한다. 최상급 직능 수준 우선의 원칙은 수행된 직무가 상이한 수준의 훈련과 경험을 필요로 한다면 가장 높은 수준의 직무 능력을 필요로 하는 일에 분류한다. 예를 들어 조리와 배달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리의 직능 수준이 높음으로 조리사로 분류한다. 세 번째 생산 업무 우선의 원칙. 재화의 생산과 공급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에 생산 단계와 관련된 업무를 우선적으로 분류한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빵도 생산하고 판매도 같이 하면 이 사람은 생산 단계인 제빵사로 분류한다. 주된 직무 우선의 원칙, 수행되는 직무 내용과 분류 항목의 직무 내용을 비교하여 상관성이 가장 많은 항목에 분류한다. 최상급 직능 수준 우선의 원칙은 수행된 직무가 상이한 수준의 훈련과 경험을 필요로 한다면 가장 높은 수준의 직무 능력을 필요로 하는 일에 분류한다. 세 번째, 생산 업무 우선의 원칙. 재화의 생산과 공급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 생산 단계에 관련된 업무를 우선적으로 분류한다. 포주, 최생.
로저스와 패터슨의 내담자 중심 접근법을 사용할 때 상담자가 갖춰야 할세 가지 기본 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시험에 여러 차례 나왔어요. 일공무라고 했죠. 일공무. 일치성과 진실성. 상담자는 진실하고 개방적이어야 한다. 공, 공감적 이해. 상담자는 내담자의 내면 세계를 마치 자신의 내면 세계인 것처럼 느껴야 한다. 무, 무조건적 수용. 상담자는 내담자를 무조건적이고 긍정적으로 존중해야 한다. 일공무, 일치성과 진실성, 진실하고 개방적이어야 한다. 공감적 이해, 내담자의 내면 세계를 마치 자신의 내면 세계인 것처럼 느껴야 한다. 무조건적 수용, 내담자를 무조건적이고 긍정적으로 존중해야 한다. 상담자의 태도이기 때문에 주어인 상담자가 거기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진로 시간 전망 검사 중 코트리의 원형 검사에서 원의 의미, 원의 크기, 원의 배치에 대해 설명하시오. 원의 의미는 시간 차원으로서의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고, 원의 크기는 시간 차원에 대한 상대적인 친밀감을 나타내어 원의 배치는 시간 차원의 연결 구조를 의미한다. 원의 의미, 시간 차원으로서 과거, 현재, 미래, 원의 크기는 시간 차원에 대한 상대적인 친밀감, 원의 배치는 시간 차원의 연결 구조를 의미한다. 내담자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내담자의 행동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기본이 되는 상담 기법 6가지, 우리 9가지 했었죠? 가의 전분, 적은의 반변, 가의 전분, 적은의 반변. 그래서 가정 사용하기, 의미 있는 질문 및 지시 사용하기,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 분류 및 재구성하기, 저항감 재인식하기 및 다루기, 근거 없는 믿음 확인하기, 왜곡된 사고 확인하기, 반성의 장 마련하기, 변명에 초점 맞추기. 이렇게 9개를 했어요. 가의 전분, 적은의 반변. 데이비스와 로퀴스트의 직업 적응 이론에 기초해 개발한 직업 적응과 관련된 검사 도구 3가지. MIQ, 미네소타 중요성 질문지, 영어로만 쓰셔도 되고, 한글로만 쓰셔도 돼요. MJDQ, 미네소타 직무 기술 질문지, MSQ, 미네소타 만족 질문지. 요세 개, 요것도 몇번 나왔던 거예요. 직업 상담시 내담자 이해를 위한 질적 측정 도구 세 가지, 원래는 네 가지죠. 자카, 제역. 자기 효능감 척도, 카드 분류 또는 직업 카드 분류, 제노그램 또는 직업 가계도, 역할 놀이. 이렇게 해서 네 개요. 세 개만 쓰라고 했으니까 네개 중에 세 개만 쓰시면 돼요. 자카제요. 자기 효능감 척도는 어떤 과제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스스로 판단하는지의 정도를 측정한다. 자기 효능감 척도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능력을 갖췄는지 스스로 판단하는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직업 카드 분류, 카드 분류, 내담자의 가치관, 흥미, 직무 기술, 라이프 스타일 등의 선호 형태를 측정하는 데 유용하다. 객관식 보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걸 답으로 썼어요. 제노그램 또는 직업 가계도, 내담자의 가족이나 선조들의 직업 특징에 대한 시각적인 표상을 얻기 위해서 도표를 만드는 것이다. 역할놀이, 내담자의 수행 행동을 나타낼 수 있는 업무 상황을 제시해준다. 자기 효능감 척도, 어떤 과제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스스로 판단하는지의 정도를 측정한다. 카드 분류, 내담자의 가치관, 흥미, 직무 기술, 라이프 스타일 등의 선호 형태를 측정하는 데 유용하다. 제노그램, 내담자의 가족이나 선조들의 직업 특징에 대한 시각적 표상을 얻기 위해 도표를 만드는 것이다. 역할놀이, 내담자의 수행 행동을 나타낼 수 있는 업무 상황을 제시해준다. 심리 검사는 검사 장면에 따라서 축소 상황, 모의 장면, 경쟁 장면 검사로 분류된다. 이 문제를 통해서 심리 검사 분류 네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축소 상황 검사는 말 그대로예요. 상황을 축소하는 거죠. 실제 장면 또는 실제 상황이라고 해도 돼요. 실제 장면의 과제나 직무를 매우 축소시킨 검사고요. 모의 장면 검사는 시뮬레이션이잖아요. 실제 장면과 거의 유사한 장면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검사고요. 경쟁 장면 검사는 작업 장면과 같은 상황에서 경쟁적으로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검사이다. 축소 상황 검사, 실제 장면의 과제나 직무를 매우 축소시킨 검사이다. 모의 장면 검사, 실제 장면과 거의 유사한 장면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검사이다. 경쟁 장면 검사, 작업 장면과 같은 상황에서 경쟁적으로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검사이다. 미네소타 중요성 질문지의 가치 요인 6가지 성의자 안 한지, 성의자 안 한지. 그래서 성취, 이타심, 자율성, 안락함, 안정성, 지위. 그래서 성의자 안 한지. MNPI 타당도 척도 중 L 척도, F 척도, K 척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L 척도는 라이에서 따온 말이니까 수검자 자신을 좋게 보이려고 하는 고의적이고 부정직한 시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수검자가 자신을 좋게 보이려고 하는 고의적이고 부정직한 시도를 측정한다. F 척도는 인프리퀀스에서 비전형적인 방식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을 탐지하며 일반인의 생각과 다른 정도를 측정한다. K척도는 correction이라고 해서 C로 시작하는데 K라고 그냥 해버려요. K척도는 분명한 정신적 장애를 지녔으면서도 정상적인 프로파일을 보이는 사람들을 식별한다. L척도 수검자가 자신을 좋게 보이려고 하는 고의적이고 부정직한 시도를 측정한다. F척도 비전형적인 방식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을 탐지하며 일반인의 생각과 다른 정도를 측정한다. K척도 분명한 정신적 장애를 지녔으면서도 정상적인 프로파일을 보이는 사람들을 식별한다. 직무 분석 방법 중 최초 분석법에 해당하는 방법. 최초 분석법은 면관체 설록 중이라고 했어요. 면접법, 관찰법, 체험법, 설문지법, 녹화법, 그리고 중요사건 기법, 면관체 설록증 이렇게 여섯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 그래서 면접법은 특정 직무에 대해서 면접하는 거야, 한마디로. 오랜 경험과 전문 지식, 기술 등을 갖고 있고 정확한 표현이 가능한 작업자를 방문하여 면담한다. 면접법이니까 면접이라는 얘기를 놓고 짧은 글짓기 짓는 거죠, 뭐. 관찰법은 직무 분석가가 사업장에서 작업자가 수행하는 직무 활동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기술한다. 설문지법은 현장의 작업자 등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직무 내용을 기술하게 한다. 면접법, 특정 직무에 대한 오랜 경험과 전문 지식, 기술 등을 갖고 있고 정확한 표현이 가능한 작업자를 방문하여 면담한다. 관찰법, 직무 분석가가 사업장에서 작업자가 수행하는 직무 활동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기술한다. 설문지법, 현장의 작업자 등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직무 내용을 기술하게 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분류 기준 세 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는 산출물의 특성, 두 번째 투입물의 특성, 세 번째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 산출물의 특성, 투입물의 특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 다음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렇게 휴대용 의자를 생산하는 S사의 생산표 가격은 2,000원, 근로자 임금 10,000원. 이건 벌써 몇 차례 했던 것이죠. 근데 많은 수험생들이 힘들어하고 정확하게 답안 쓰는 연습을 여러 차례 하기 위해서 연습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내본 문제예요. 이런 문제 나오면 답안을 제시할 때이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근로자 수 시간당 생산량 해놓고 그다음에 한계 생산량도 이렇게 같이 표로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0이고
한계 생산량은 근로자 수 델타 L분의 델타 TP니까 여기는 10이 될 거고, 여기는 2에서 1 빼고 18에서 10 빼면 8이 될 거고, 여기는 5가 될 거고, 어떤 분들은 23에서 18 빼니까 그냥 5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근로자 수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근로자 수가 한 명씩 올라가니까 분모가 1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직접 빼도 되지만, 원래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 4가 되고 3이 되죠. 이렇게 그러면 VMPL도 나오겠죠. VMPL은 P 곱하기 MPL이니까 여기는 0이 되고, 여기는 2만 원이 되고, 여기는 16,000원이 되고, 여기는 만 원이 되며, 여기는 8,000원이 되고, 여기는 6,000원이 된다. 답안 제시할 때 이렇게 표를 같이 제시해 주면 좋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이렇게 첫 문제는 근로자 수가 5명일 때 노동의 평균 생산량을 구하는 거니까 평균 생산량 APL은 노동 수죠. L분의 그리고 TP 총 생산량이에요. 5명일 때는 노동량이 5니까 5 쓰고 총 생산량이 30이니까 30 하면 평균 생산량은 이렇게 6명이 이렇게 6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S사가 이윤 극대화, 이윤 극대화는 VMPL이 임금률과 같을 때죠, 이렇게. 그래서 MPL은 P 곱하기 MPL이니까 그때 여기 만원 나왔잖아요. 임금이 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윤 극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 수는 3명이 될 거고 노동의 한계 생산량은 아까 구했죠. 노동의 한계 생산량은 이렇게 5가 된다. 그래서 답안을 보시면 공식을 먼저 이렇게 좀 써주세요. 이렇게. 그다음부터는 노동의 평균 생산량 APL이라고 했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이 한국말 안 쓰고 그냥 APL로 그냥 쓰셔도 되잖아요. 이렇게 이윤 극대화 조건도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노동의 평균 생산량은 공식 써놨으니까 5분의 30에서 곧바로 6개 잡으면 되고, 그다음에 이윤 극대화 조건은 표를 이렇게 아까처럼 제가 만들어 드리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P 곱하기 MPL, VMPL 이코로 P 곱하기 MPL이니까 이렇게 만 원이 나오고, 그래서 MPL이 5, 그리고 근로자 수 3명에서 이윤 극대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답안을 작성하시면 돼요. 답안 작성하시는 거 이거 연습 많이 해보셔야 돼요. 내부 노동시장의 형성 요인, 이것도 역시 한번 했던 문제인데, 여기서는 내부 노동시장의 형성 요인과 장점까지 있기 때문에 유사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또 놓은 거예요. 내부 노동시장의 형성 요인은 숙련의 특수성, 현장 훈련, 기업 내 간섭. 전에 문제에서는 내부 노동시장 형성 요인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실 요것만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문제는 장점까지요. 장점이 무엇이냐?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두 번째, 승진 및 배치 전환을 통한 동기 유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내부에서 승진을 하니까요. 그러므로 인해서 생산성이 향상되어지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장점, 우수한 인적 자원의 확보 및 유지. 두 번째, 승진 및 배치 전환을 통한 동기 유발 효과. 세 번째,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의 제고. 비수요 부족 실업에 해당하는 대표적 실업. 실업의 대표적 유형은 네 가지죠. 경기적 실업, 마찰적, 구조적, 계절적 실업인데, 경기적 실업만 수요 부족 실업이고, 나머지 세 개는 비수요 부족 실업이에요. 그래서, 마찰적, 구조적, 계절적, 이게 비수요 부족 실업이에요. 마찰적 실업에 대해서 한바 있어요. 신규 또는 전직자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직업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한다. 구조적 실업은
경제 구조 자체의 변화 또는 지역간 노동력 수급의 불균형 때문에 발생한다. 계절적 실업은 기후나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노동 수요의 변화가 심한 부문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이다. 마찰적 실업, 신규 또는 전직자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직업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한다. 구조적 실업, 경제 구조 자체의 변화 또는 지역 간 노동력 수급의 불균형 현상 때문에 발생한다. 세 번째, 계절적 실업, 기후나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노동 수요의 변화가 심한 부문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이다.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의 대상을 세 가지 쓰고 설명하시오. 인적 자본 투자 대상, 첫 번째, 정규 교육. 정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다. 현장 훈련은 작업자가 사업장에서 작업 등을 통해 획득하는 기술 훈련이다. 작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현장 훈련이겠죠. 2주는 인적 자본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축적한 근로자가 자기 가치 증진을 위해서 이동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규 교육은 정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어려운 거 없고요. 현장 훈련은 사업장에서 작업 등을 통해 획득하는 기술 훈련, 현장에서 배우는 훈련이에요. 2주는 인적 자본을 축적한 근로자가 자기 가치 증진을 위해서 움직이는 이동을 이렇게 얘기한다. 로는 초기 가정 환경이 이후의 직업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그의 욕구 이론에 다섯 가지 가설을 쓰시오. 잠, 유, 흥, 심, 욕이에요. 잠, 유, 흥, 심, 욕. 잠, 유, 흥, 심, 욕. 그래서 개인의 잠재적 특성의 발달에는 한계가 있다. 두 번째, 개인의 유전적 특성의 발달 정도는 개인의 경험과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당연하고요. 세 번째, 개인의 흥미와 태도는 개인의 경험에 따라서 발달 유형이 결정된다. 네 번째, 심리적 에너지는 흥미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다섯 번째, 개인의 욕구와 만족은 성취 동기의 유발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그래서 잠, 유, 흥, 심, 욕이라고 했어요. 개인의 잠재적 특성의 발달에는 한계가 있다. 두 번째, 개인의 유전적 특성의 발달 정도는 개인의 경험과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세 번째, 개인의 흥미와 태도는 개인의 경험에 따라 발달 유형이 결정된다. 네 번째, 심리적 에너지는 흥미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다섯 번째, 개인의 욕구와 만족은 성취 동기의 유발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잠유 흥심욕. 렌트와 브라운 등이 제시한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네 가지,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우리는 성대사생이라고 1차에서 외웠었죠. 성취 경험, 대리 경험, 사회적 설득, 생리적 상태와 반응, 성취 경험은 개인적 수행 성취라고도 해요. 성취 경험은 개인적 수행 성취라고도 하는데, 1차에서는 그렇게 바뀌어 나오지만 2차에서는 내가 쓰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쓰시면 돼요. 성취 경험, 대리 경험은 간접 경험이라고도 해요. 대리 경험, 사회적 설득, 생리적 상태와 반응, 성대사생, 성대사생편이다. 이렇게 1차에서 외운 바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강의장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중복되는 문제는 가급적 피하려고 했지만 유사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씩 변형돼서 나오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넣고요. 계산 문제는 반복된다 할지라도 풀이 과정을 완벽하게 숙지하기 위해서 계속 집어넣은 것이니까 이해하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